네, 여기는 여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옆에 보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파주 유은관 장군묘. 네, 그래서 사적제 323호. 윤관은 고려 예종 때 여진정벌의 공이 컸던 고려의 명장 문신이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관묘를 향해서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기 전에 여기 또 옆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동의 명장 윤관 장군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고, 문숙공 윤관 장군에 대한 만화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입구에 보시면 여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충사. 문숙공 윤관 장군 묘역. 국가사적 제323호.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 제323호. 윤관은 고려 예종 때 여진정벌의 공이 컸던 고려의 명장 문신이다. 공간은 파평, 좌는 동현, 시호는 문숙이다. 고려 태조를 도와 후삼국 통일을 이룩한 통합 삼한 익찬공신 삼중 대광태사 윤신달의 현손이며 검교 수부소감을 지낸 윤지평의 아들이다. 홍살문이 있고요. 네, 여기에 보면 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려 문화 시중이라고 적혀 있죠. 예. 문숙공 윤관 장군 신도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홍살문 왼쪽으로는 예, 또 비가 하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보니까 척지 진국공신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그러면 홍살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 보이는 장군의 묘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1104년 동북면 행영병마 도통사가 되어 고려의 변방을 침범하던 여진을 정벌하였다. 이때 특수부대인 별무반을 창설하였으며, 1107년 대원수가 되어 부월을 하사받고, 오연총을 부원수로 하여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였다. 이 정벌에서 고려군은 여진을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 몰아내고 구성을 축조하였으며, 신춘령에 고려 정계비를 세웠다. 윤관은 4차에 걸쳐 여진 정벌을 하였으며, 북방의 백성 75,466호를 점령지에 이주시켜 생활의 안정을 영위토록 하였다. 관직이 문화시중에 이르렀고, 문무를 겸전한 척지 진국공신이다. 1111년 예종 6년 음력 5월 8일 72세로 서거하였으며,
1130년 인종 8년 예종의 묘정 배향 공신이 되었다. 조선의 성종, 선조, 숙종, 영조는 윤관의 후손에게는 칠력을 면제하라는 교례를 내렸다. 묘는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여충사 경내에 있다. 1998년 2월 사적 제323호로 지정되었다. 매년 음력 3월 10일과 10월 5일 여충사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다. 네, 문숙공 묘의 좌우에 돌계단이 있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윤관 장군의 묘역입니다. 예, 다른 곳보다가 성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관 장군의 묘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물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양쪽으로, 예, 동일한 것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물이. 네, 그럼 윤관 장군 묘역에서 본 앞의 전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당이 여충사입니다. 예, 윤관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죠. 예, 상당히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묘역의 앞에까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묘비가 있죠, 묘비가. 예. 묘비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윤관 장군의 묘비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묘비, 묘 앞에는 이렇게 상석이 놓여져 있고, 예, 좌우로 한 쌍씩 놓여 있는데, 왼쪽 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망주석이 있고, 그 앞으로, 예, 이게 동자석입니다. 동자석. 예, 동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이 문인석이죠. 문인석. 예, 문인석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석양인 것 같습니다. 석양. 예, 양이죠. 돌로 만든 양. 그 다음에, 여기는 무인석입니다. 무인석. 그 다음 여기는 성마가 있습니다. 성마.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성물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장명등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예, 윤관 장군의 묘역에서, 예, 쭉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장군의 그 전체 묘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뷰를 약간 뒤쪽에서, 예, 전체를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전경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예, 약간 비스듬하게, 예, 한번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는 길은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올라왔던 길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상당히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